포항 지진이 발생하고 지난 2주간 UBC 울산 방송은 포항 현지 취재와 심층 기획 취재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취재 기자와 함께 지진의 실태와 대비책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인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포항 지진의 특징은 뭔지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상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보름 정도 지금 지났는데 그 이후에 울산에 영향은 없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포항 지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앙의 깊이가 3에서 7km로 굉장히 얕았고, 예. 둘째, 경주 지진보다 단층의 상하 수직 운동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상화 현상이죠. 이번 지진에서 액상화가 두드러진 건 포항이 기본적으로 연약 지반이기 때문인데, 예. 이런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의 도심 삼산과 달동은 과거 펄과 논밭이 있던 자리고, 울산의 산업단지 상당수도 매립지 위에 지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은 결국 영남권 지각 전체가 불안정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뜻이고 지하단층끼리는 응력이 쌓이고 풀리는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울산의 육지, 해저단층 어딘가에 현재 응력이 쌓여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17세기 역사적으로 가장 큰 진도 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곳이 울산이기도 합니다. 예. 액상화 현상 그 자료 화면을 보니까 건물이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위험해 보이던데, 아, 포항의 상황과 울산 도심의 상황이 비슷하다. 연약 지반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또 조 기자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그 일본의 지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봐서 아니겠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본에서 그 액상화 현상이 처음 목격된 지진은 지난 1964년 니가타 지진입니다. 예. UBC 울산 방송은 당사의 우호 협력 방송국인 니가타 BSN 방송국의 협조로 당시 영상 자료를 구했습니다. 예. 나 영상을 한번 보면 울산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1964년 니가타 지진 당시 모습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 피해가 엄청나군요. 예. 네, 이 니가타라는 도시도 이 강이 흐르는 해안 도시고요. 예. 또 모래 지방과 매립지 위에 공단과 도심이 세워져 울산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규모 7의 강진이 쓸고 간 흔적인데요. 액상화 현상으로 건물이 녹아내리듯 쓰러지고 땅이 갈라지고 다리가 끊기고 철도가 휘어졌습니다. 또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불씨는 이 화학공단에서 시작돼 민가로 번졌습니다. 아, 화학공단이 있다는 것도 울산과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저 주목할 점은 해일 피해가 컸습니다. 액상화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제방 높이가 낮아졌고 그로 인해 바다와 강이 범람했습니다. 당시 관계당국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液状化が起きますと地盤が沈下をしまして堤防の高さが低く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そうしますと通常流れている河川水よりも堤防が低くなりますので水が溢れてしまう。 이렇게 니가타 지진은 액상화로 화재와 홍수를 유발해 피해를 키운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형 지진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니가타 지진 이후에 액상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대비책도 마련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는 우선 니가타현을 중심으로 액상화 지도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액상화하기 쉬운 땅을 파악해 위험 지역을 5단계 색깔별로 나눴습니다. 예. 이 지도를 인터넷에 공개해 각종 공사 현장에 참조토록 했습니다. 아,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실험을 한번 보시면요. 길고 깊숙이 박은 파일이 지진에 훨씬 잘 견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또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해 제방의 액상화 차단에 주력했고 그 결과 물과 섞이면 굳어버리는 특수한 젤을 개발했습니다. 이 젤을 제방 밑에 주입하면 지진 압력 시 이 젤이 거대한 풍선처럼 불어나 지하수가 지표면 위로 솟구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예. 특히 재해 직후 원활한 대피와 물자 수송을 위해 간선도로부터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로가 液状化をするだろうということを前提にですね、病院に行くための 道ですとかインターチェンジに行くための道ですとか液状化をしない道路を線としてどんどんつないでいくっていうのが行政としてこれからやるべきことであってでそうい 네, 울산 시도 포항 지진 직후 액상화 조사에 대대적으로 착수했지만 경험이 축적된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 초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도 이번에는 정말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좀 드는군요. 오늘 조윤호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